네, 킹덤 럽시 이어서 갑니다. 킹덤 럽시, 러시, 럽시. 혀가 되게 꼬이네. 저번 시간에 한 스테이지를 4시간 동안 깨는 엽기적인 짓을 했는데, 이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한 번에 깰 거거든요. 아마도. 가죠! 대체 얼마나 있는 거야? 나 금방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아군이 강력한 마법사 베즈난의 타워 근처에 집결했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 최후의 결제자, 왕국의 안녕을 위한 성결 칠대입니다. 모두의 한 걸음, 이거 끝나는 것 같은데? 한 걸음이 우리를 이곳에 세운 지금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패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아, 배진환이 최종 보스구나. 아, 뭐야, 이 끝이야, 그럼, 이렇게? 마지막이야? 이건 뭔데, 그럼? 일단 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 찍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처음부터. 갈까요? 마지막에 나온 게 그럼 그거네. 번개 타워가 마지막인 걸로 나온 거로고. 하,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죠? 뭔가 음량이 전체적으로 좀 작아졌는데. 65? 그래. 양쪽에서 나오며 사냥개와 졸개가 나온다. 돌아가는 건 여기. 마법진 같은 게 있네요. 딱 봐도 냄새가 나죠,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마법진 정체가 뭔데? 아, 잠깐만. 일단은 마법진을 어떻게 쓰는 건데? 순간이동을 하는 거야? 여기서 몬스터 소환하는 거야? 사령술사가 나온다고 처음에? 그럼 이거 이게 맞나 보다. 이게 맞나 보네. 돈좀 아니지 저러면은. 해보자. 일단 해보고 요거를 까죠. 사령수사가 1라운드에서 나와요. 네, 굉장히 고생시킨 녀석인데 몇 번이나 좌절하게 한. 자, 전기장의 피해가 10에서 20으로 증가합니다. 나왔죠? 많이 불편하게 나오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부하들은 350점 돌렸네요. 제럴드, 세지긴 했네. 지금만큼. 아, 이거, 이거 위험한데? 이거 너무, 이거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악마고, 여기가 일단은 보병 계열이죠? 여기다 일단 독화사를 하자, 그럼. 아, 뭐한 거야? 일단은 천천히 올려서 법사를 해야겠지? 이거는 뒤로 보내는 게난 나은 것 같아, 제일. 굳이 얘기를 하자면, 뒤로 보내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 사령술사가 문제다. 다시 하자. 뒤로 보내는 걸 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여기는 일단 딜을 확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두기가 조금 그렇긴 하다. 이건 법딜을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더. 이렇게 두고 독을 하고 하나하나 하고 여기다가 이거를 두고 여기까지 뗄 수가 있네요. 일단 시작을 해. 이거 너무 난해한데? 인간적으로? 여기도 맞추네. 좋아요. 일단 뭐 알아서 맞게 둬야지. 그래야겠죠? 타워는 필요할 것 같아. 너무 세, 지금.
카운터가 아니면은 또 2타워를 해야 되네. 지금 당장은 아 씨, 이거 어떻게 막냐? 아, 너무 잠깐만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 너무 심했잖아. 아이 정도가 있지. 미치겠네. 여기다가 일단 힘을 집중을 하자. I put a spell on you. Might and magic. 여기다가도 해. Like a charm. 미치겠네 진짜. 얘 너무 했잖아. 아, 야, 얘 정도가 있지. 아, 정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니, 아 화나네? 어이가 없다부터 화가 나네 이거. 자, 잡았고 일단 잡았고. 미치겠네 이거 씨. 저 어떡하라고? 아 미치겠네 진짜. 아 깰 수 있는 거 맞아? 아 이거 그냥 기본 상태 깰 수 있긴 해? 사령술사 자체가 저거 하나만 나와도 약간 부담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 너무 이거 좀 과하잖아요. 양심이 뒤지셨나? 아, 잠깐만. 아, 너무 심하잖아. 정도가 있잖아,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거 어떡하냐? 포인트마다 일단은 데미지를 넣자고. 저 포인트 쓰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아, 됐어. 여기다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운명이야. 저거는 뭐 알아서 막아야지. 방도가 없지. 와우. 답은 못 잡았냐? 못 잡았으면 견적 안 나오지. 애초에 견적이 나오긴 하냐 이거. 아 미치겠네. 아 잠깐만 화살을 한번 해보자. 아 솔직히 이거 너무 답 없고. I put a spell on you. 이게 그나마 난 것 같아. 이게 그나마 해소가 될 것 같아. 아 이거 정도지. 그나마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나마 효율적이죠? 그나마.
너무 견적 안 나오는데? 얘를 잡을 그게 안 돼. 어, 이것도, 이거지. 어우! 이렇게 하자. 일단은 활을 넣고, 저렴한 활을 다 넣어. 뒷눈은 몰라. 뒷눈은 뭐 기도해야지 뭐. 이거 업글 된 게 활 정도기 때문에 막아줘야 됩니다. 활이 몰라요. 다, 더 이상 이 2부의 일은 내 소관이 아니야. 알아서 막길 기도하겠어. 나름 숨통은 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낫긴 한 것 같은데. 적어도, 뭐야. 내 것이다? 개소리야. 내 거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잡아야 된다. 아, 잡아야 돼. 답 없어. 저거 아니야. 안 돼, 이거. 이거, 이건 뭘 해도 안 돼. 사실 이거는. 아, 씨. 이렇게 나왔다는 게 난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 아, 말이 되냐고. 아, 나 어이가 없어 진짜. 아니. 아, 일단 해, 몰라. 아이씨. 아니, 뭐, 어떻게 하면은, 아, 이거 한번 써볼까? 그런 마음도 안 들어. 그냥, 씨. 사령술사가 1라운드에서 나와버리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메탭을 안 수도 없고. 일단 나쁘진 않다. 지금 당장은 숨은 쉰다. 사령술사를 못 막으니까 의미가 없을 뿐이지. 걔 때리지 말고 사령술사 때려주면 안 될까? 그래도 의미가 없구나. 아, 씨. 이거는 템으로 안 깨면 못 깨는데, 그냥? 그냥 못 깨는데? 느리게 만들어봐. 여기 템포 늦추게 해보고. 저 NPC가 그걸로 안 될 텐데 하는 게, 예, 너무 현실감 있게 느껴져. 진짜로 안 되기 때문에 저 관하는 걸.
악마한테 넣는 딜이 저거 악마 딜을 일단은 약간 한번 포기를 하고 아래에서 힘을 집중하자. 일단 네크로맨서를 잡는 것도 일단은 아래에 힘을 집중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안 할 순 없으니까 안 할 순 없으니까 일단 집중을 하고요. 비싼 거를 올린다. 일단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중을 못했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일단은 파워를 줘. 이게 여기 있는 게 진짜 너무 양아치다 진짜. 이게 여기 있어. 대포 내가 너무 못 찍었어. 훨씬 찍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해골까지는 일단 넘겨봐. 이렇게 하자고. 이리 와봐. 쭉쭉 와. 이걸 일단 하고 매트를 떨어뜨려서 여기다 그냥 떨어뜨릴걸. 개수 잘 뜯겨본 짓이었네. 대포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러면 테슬라를 하지 말고 이거 다음이 공중이거든요. 문제가 공중은 꺼지라 그러고 일단은 이게 안 됐는데 일단 한 번만 더 하자. 잠깐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올라와. 끝나냐? 딜 너무 안 바뀐 거 아니야? 이게 무슨 100 몇이라며? 120까지 바뀐다며? 120까지 바뀐 게 이거밖에 안 들어가. 테슬라가 약간 과한데? 테슬라가 딜 너무 안 바뀌는데? 저 30밖에 안 바뀌는데? 내가 모르는 상성 같은 게 있나 보다. 30밖에 안 바뀌어 진짜로. 이거 한번 써보자. 되든 안 되든. 중장거리 몰라. 훨씬 들어가. 막아볼까? 여기서 막아야겠다 일단은. 이거를 빼고. 근데 저 악마를 한번 커트를 하려면은 저기 필요할 것 같긴 해. 너무 사라진 거 아니냐?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게요. 빅베스트가도 난 것 같고 뭐 들어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니야. 근데 이거 테슬라를 해야 돼. 전기를 넣자. 테슬라 전기를 넣고
추가 병사로 보병을 뿌려서 막읍시다. 뭐 일반 기본은 무슨 한 마리밖에 안 맞는 거야? 아 너무 비싸 근데. 아 보병 타워 일단 막으려면 했어야 됐는데 아 야 저거 해내야 돼. 쟤 다음 거 뭐 나오냐? 악마 인프의 가골이라고? 어떻게 막을 저거를 테슬라로? 양심이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건 테슬라 2티어가 맞다. 아, 여기 70번 들어갈 걸로 2티어를 했었어야 돼, 진작에. 아니면 돈을 아예 땡겨와야 되네. 아, 테슬라가 난 것 같아요. 아, 폭탄이랑 테슬라랑 하는 거면 부가 능력인데. 아, 폭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왜냐면은 테슬라가 공중을 때릴 것 같아서 한 거거든요. 다음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단 하자. 250원이라고? 250원 정도는 따오겠지, 알아서. 하, 36, 더글라스. 이거를 내가 진작에 찍어줬어야 됐다. 얘네가 세다. 어, 세네. 벌써 2티어에 가까운 전투력을 손에 넣었거든요? 얘네들도. 한 방이네? 보여줘. 다섯 개로 돌아간다. 당연히 공중 못 막을 거 아니야. 아예 지상밖에 없는데. 뒤로 박히는 게 테슬라가 훨씬 세네. 이거는 무조건 투자를 해서 깨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깨기 기적이었고, 어, 무조건 투자다. 안 돼, 안 돼. 투자를 해서 한 2,000원? 그 정도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일단은 저 사령술사가 문제야. 첫 웨이브에서 나올 놈이 아니야, 쟤는. 아, 더워. 왠지 유도는 단일이라서 어차피 못 죽여요. 딜이 안 나옵니다. 텔레포트 한번 해볼까? 아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해보고 싶어. 개인적으로 토스 하고 싶은데. 오, 야, 제법 잘 터진다. 두 번 터졌네. 단기간에. 오, 제법 잘 터진다.
아야! 기본 티어는 너무 답이 없는데? 뿌리 함 가? 뿌리 몰빵 한번 해봐? 이 새끼 그걸로 안 된다고? 와, 뭐냐? 방어력 없네. 이거 잘 잡냐? 은근 잘 잡네? 아, 뿌리 세슬라는 안 돼요.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합니까? 그쵸? 아, 뭐야, 제한이 있어, 숫자에? 아, 뭐야, 한꺼번에 다 되는 거 아니었어? 때리지 안 돼. 그딴 거 때리지 말고. 마인드야. 너 만화 제한 없냐? 뭐 이렇게 다 때려 죽이냐? 저렇게 온단 말이지. 잡을 수 있긴 한가 이것도? 다음 건 뭐야 그럼? 야, 이걸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공중을 이렇게 했는데? 공중에 몰빵을 했는데 나 못 막는다고? 아파. 뿌리가 진짜. 아, 덥다. 테슬라 오버차지를 세뇌에 깔면 깨지지 않을까요? 아, 그 테슬라 오버업한 거 하나만 깔아도 돈이 없습니다. 예, 세뇌에 깔라면은 세뇌에 깔아서 깰 수 있으면은 그거 넣을 돈으로 다른 거 넣어도 깨요. 돈이 없어서 못 깨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아, 보병이 너무 약해. 보병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얘를 돌려보내는 걸 쓰고 I put a spell on you. Might and magic. 이렇게 하자. 이거 업글 효율, 물량 효율은 아마 이거 그때그때 다릅니다. 모르겠어요 나도. 해봐야 알겠어요.
여기 지치지 한 것도 없는데? 덥긴 덥네요. 아, 날씨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네. 좀 잡아줘! 만약에 140원을 아껴서 여기다 딜을 넣으면 될라나? 내 생각에 여기에 나뭇가지가 들어간 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건 너무 비싸다 인간적으로. 여기는 반값을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I put a spell on you. 여기서 이제 돌려보내는 걸로 돌려보내서 뭉친 상태에서 묶고 반각하면서 마무리 단계 들어가고. 가자! 저 동선을 도는 이게 좋긴 하네요, 여기. 궁술이 아까 이제 법사보다 지금은 효율 더 나오고. 테슬라 받고 궁수 있는 곳에 궁수 나와 없어.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마법사 있는 곳에 테슬라를 받고. 아 여기다가요? 아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요. 아 테슬라가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1300원 드는데 이거 다 합쳐도 테슬라보다 싸요. 이렇게 사냥하면은 다이아가 쌓입니다. 제가 이거 그냥 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다이아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떻게 사령수에서 때리다가 다른 거 때리냐? 무슨 어디서 보여본 건지 그냥. 아니 왜 사령술사를 때리다가 다른 걸 때려? 테슬라를 바로 완화하고 스풀로 버티다 되지 않을까요? 스풀로 버티라고요? 스풀로 버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 건데. 그러면은 아예 그러면 1티어 상태로 1티어 상태로 당연히 안 될 텐데. 여긴 법타워가 일단은 들어가긴 하잖아. 데미지가. 근데 법타워를 넣는 거는 약간 아니 이렇게 하자.
Bring it on. Bring it on. Bring it on. Time for blood. 이게 타워마다 능력이 있어서 그게 이게 호환이 되거든요. 테슬라가 너무 붕 떠요. 능력이 타워마다 있는데 이게 호환이 돼야지 시너지를 받아야지 센데 테슬라가 너무 떠. 미리 방어력을 깎는다던가 몇 개 개체수를 줄였다던가 뭐 그런 능력들이 대부분이고. 좋아. 나름 잘 받아내고 있어. 저 지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아씨, 개 몇 마리한테 지면 어떡하냐. 아니 팀들. 테슬라 방전을 하려면은 320, 125, 220, 320, 그리고 375, 그리고 250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방전이 완성이 되고요. 방전 더 딜 더 올리려면 125, 125 이렇게 두 번 들어가고요. 궁수로 뿌리를 묶으려면은 거기다 이제 75에 110, 160, 230, 그리고 뿌리 300, 뿌리 더 올릴 거면 155 이렇게 들어가요. 그 조합이 안 돼요. 돈이 안 돼, 돈이. 나름 잘 싸운다? 나름 잘 싸운다? 말하자마자 뚫렸죠? 공동조가 어떻게 막아 이거. 잠깐만, 일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잠깐만요. 그러면은 바퀴 역할을 하자. 근데 얘네를 잡고 여기를 활로 잡는 게 낫겠지? 잡는다면은 저 위에를 완전 막아서.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은. 여기다 하나 하고 딜을 Archers ready? Bullseye. I see dead people. 딜을 내가 생각해도 이 빌드가 황당하다. 딜을 이렇게 막아봐. 중간중간에서. 그리고 법딜을 넣고 해고를 따로 흘려보내서 일단 첫 웨이브에서 막은 다음에. 아, 이거 2단계씩 주면은 공축 당연히 못 막는데. 왜 안 싸우냐? 왜 오픈하냐? 미드 오픈하냐? 이상하네. 야, 무슨 강도도 못 이겨. 20-30이요? 나름 마무리 짓고 있어.
job. Freedom! Reinforce! 아, 씨. 생각을 해보자. 얘를 먹는 거 일단 제쳐두고. 안 돼. 아니 계속 쏘아내. 안 돼. 골렘으로 잡으라고요? 골렘이요? 한번 해보죠. 공중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이거는 해야 될 것 같고. 해보죠. 골렘이 그냥 때리지 않나? 여기 스플래시가 있는 앤가 얘가? 골렘 강화랄까? 골렘아, 되냐? 골렘 체력이 많이 갔네. 부르자 여기까지. 이게 반각이 양념을 쳐주네. 아 졸려. 악마는 팔라딘으로 막는다. 팔라딘이야말로 이 땅의 진실이다. 가자 팔라딘! 전부 쓸어버려! 팔라딘! 너 왜 이렇게 데미지가 세냐? 135라고? 아, 신성한 불꽃으로 정화되어라. 신성한 불꽃으로 정화되어라. 신성한 불꽃으로 정화되어라. 신성한 불꽃으로 정화되어라. 신성한 불꽃으로 정화돼. 신성한 불꽃. 자동문이니?
아하! 아! 아하! 아하! 빰빰 그래 지금 하는 게 아니었구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였어. 아이템과 프리덤! 그걸 몇이냐? 잡아주면 안 될까? 좀 잡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훨씬 잘 잡네. 좋아. 11 좋아. 빰빰빰 튼튼한 녀석이 없어 그다지. 탑타워가 약간 가보지 못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소환도 한도가 있을 것이 없군요. 안나 새끼 죽여! 죽여! 다 죽여. 탈취 죽여! 다 죽여 몰라 다 죽여. 힘내. 담고 뭐냐? 어서 죽어줄 순 없겠나? 이런 샤가지 없는 쉐기를 봤나? 절대 안 죽어! 잘 잡는데? 보호막도 약하구만 너. 진작에 진행돼서 했던 난이도야.
그렇지. 그냥 녹여버리잖아? 지옥의 언덕이야. 누구도 살아갈 수 없어. 그래. 그렇지. 나와. 조금 센 놈 나왔다 이거지? 방금 높은 놈 나왔다 이거지? 조금 센 공수 나왔다 이거지? 때문에 먼저 불러올 수가 없네. 원래 이렇게 쉬운 거란 말이지? 아 졸려. 아 좋아, 네 분노가 느껴지는구나. 잘 느끼는구만. 감도 좋아. 빨리 몇이냐? 보통 아주 보통 주제에 말이야. 야, 도적은 해 스켈레톤 되는 게 더 세네. 쎄글. 묶어 프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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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덤. 그렇지 프리덤. 이 쉬운 걸, 이 쉬운 걸 지금 이렇게 개고 생각하면서 깨고 있었단 말이야? 이 쉬운 걸, 이 쉬운 걸. 나 공중은 안 돼. 몇 명이냐? 로켓 기수? 안 된 놈만 있네요. 좋아. 죽는 것 봐. 개 웃기네. 야 뭐야? 시방 지금 악마 소환술 쓴 거야? 안깍 뭐래도 이기겠는데 이거? 살짝 쫄렸다. 살짝 쫄렸다. 살짝 쫄렸어. 어, 살짝 쫄렸어. 쫄려서 막 지워버렸어.
한숨, 방금 한숨 쉬는 거 들었나요? 한숨을 쉬게 하네 게임이 이거. 아, 게임은 한숨을 쉬네. 한숨을 쉬어 아주. 잡은 거야? 뭐야? 잡은 거야? 잡았나 보네? 단골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잡은 것 같습니다. 저게 나온다고? 네크로맨스 때문에 이걸 해야 되네 여기다가. 아 뭐야 장난질이야 어디서 혼날라고. 혼날라고 장난질이야. 가르쳐 주려고. 그래 우리는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던가 말던가. 좋아. 빰빰. 돌려보내는 거 해야겠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방어 최후회부를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여기서부터 쏜다고? 이건 안 돼! 그만해! 야 테슬라 좋은데. 야 뭐야 야 뭐야 언제 막혔어. 막혔는지도 몰랐어. 아 잠깐만 그렇게 쏙 나와버리면 어떡하니. 세상 마부사. 야 뭐냐 그게. 수가 많으니까 딱히 뭐 상관없겠다. 그래도 공중 때리는 거 맞지? 때리네. 때리는 거죠? 어우씨. 야! 개양아치네 진짜.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어디 애플레이어를 이길 수 있나 한번 해보자고. 걸렘. 왜 안 나오냐? 왜 15스테이지까지밖에 없어 근데. 맞아 이거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는구나. 맞아.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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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이래. 아, 개난 꼼수가 나를 저승으로 보낸다. 이것이 야 제법이야. 살짝 당황했어. 거인들이 못 오는데? 우리 골렘이랑 한번 붙여보고 싶었는데. 됐어, 저 정도는 용서해주겠어. 예스! 뭐 두 마리였어? 아하! 제법이야. 제법이야. 살짝 당황했어. 그만 뒤로 보내. 예스! 너무 풀었다. 이것이 애플라이어의 힘이다. 너무 뒤로 보내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덤벼 언제든지 와, 다 죽여버릴 테니까. 다 죽여볼라. 예스! 개 웃기네. 아무도 나를 묶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이것이 애플레이어. 애플레이어 존재를 몰랐구나, 최종 보스. 나약한 녀석. 나약한 녀석! 그 하나도 놓칠 수 없다. 아브라카다브라! 아바다케다브라! 즉사, 그치?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 이 미친 짓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일단 터뜨려라. 이 몇이냐. 와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없다리. 진짜 위험한데? 아우, 불편해. 안 됐어? 됐어. 이게 뭔 짓이냐. 즉사. 즉사의 힘을, 그치? 아, 이거 살짝 어려운데요. 독 좀 뿌려봐. 덤벼!
덤벼 덤벼! 아, 다 덤벼, 다 덤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어떤 마법도 막을 수 없어. 그래. 너한테 쥐를 하자 아마. 좋아. 무엇도 줄 수 없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아, 좋아. 뭐야, 다 막았어? 아, 뭐야. 너무 시시하잖아. 최종 보스가 있겠지, 내 생각에는. 보스가 있었으니까. 야, 뭐야, 이거 안 돼. L이 안 눌러졌어. 너무 멀었어. 이제는 내 차례로구나. 그렇지. 내려서 묵을 거냐? 맨몸으로 오게? 체력으로 힘들 것 같은데. 1.5배였어 타드 난이도가. 정직하게 들어가는데 딜? 회복하고 변신하고 그럴 것 같죠? 한쪽 보스니까. 네가 어디로 오던 난 여기로 보고 있어. 오케이! 이 우주에서 가장 현란했어. 오, 제법 밀어본다, 이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현란한 키보드에서는. 거의 뭐 사기꾼급. 직선 안 통하나 얘는? 당연히 안 통하겠지. 뻔하신 거니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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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지금 건방진. 아 뭐야, 직사했어. 어떻게 된 부분이야? 아 이미 깼어. 내려와. 야 다이다이 떠라. 아, 왜 안 눌러지냐, 저거! 됐어. 누를 필요도 없어. 아, 아, 뭐야! 아, 뭐야! 사기꾼아! 개사기꾼이네. 666이라고? 됐냐? 주인공 내려와! 턴 못한다 이제. 아야 근데 너무 한방인건 과하지 않냐? 그렇지. 골렘 제대버리는거 보소. 베즈난 처치. 아, 승리! 아, 폐하 지금 여전으로 하고 있던 거야? 힘들게. 오! 걔 누르면 계속 진행. 약간 밋밋한데? 어, 뭐가 생겼어. 왕창 생겼어. 그 전에 와인 부대 먼저. 왕창 생김. 어, 새로운 지역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사령관님, 다시 한번 왕국의 적수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찰대의 보고에 따르면 사악한 범죄자들이 고요한 숲에 깊은 곳에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점점 사악을 꺼리는 장소이며 군대를 이끌고 숲을 향해 악당을 처단하세요. 범죄자를 때려줘야 됩니다.
엘리트 스테이지. 별로 50개 이상 획득하고 하라고? 원래 몇 개였는데. 일로 오는 거야? 여긴 뭔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단 뭐 여기다 해볼까? 아, 숲을 저렇게 돌아오나 보다. 와, 혐인데? 어, 여기를 이렇게 지나오나 보네. 극혐이다. 어디 가니? 야, 너무 많은데? 다행히 좀비는 없어요. 유일한 위안이네요. 빠른 거냐? 도적이네 그냥. 불러. 좋아. 저렇게 돌아온다. 얜 일로 돌아오고. 와, 어썸하다, 어썸. 우리 병사들, 어, 대타 세졌어. 130에 60이야. 어, 너무 많다, 야. 너무 심하게 많다, 진짜. 오, 야, 장난 아닌데? 다른 맵도 갈까? 아, 솔직히 엔딩 봤거든요. 질렸거든요. 오늘 끝났네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겠지? 군대 소집하세요, 사령관님. 어둠의 군사 다시 일어났으며 맞서워야 됩니다. 차원문이 있으며 진정한 악을 뿌리뽑아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추가 캠페인에. 와, 씨. 숲 좀비는 뭐야? I put a spell on you, might and magic. La tuvarata nito. La tuvarata nito. I pity the fool. For the king. 숲의 저주에 몸을 빼앗겨 껍데기만 하면 전사입니다. 중급방어력에 느린 속도를 가졌습니다. 어, 200이네? 세네? 엄청 세진 않네. 데미지도 별로고. 보통 방어력이면은 어, 무난한데? 무장강도? 보다 조금 더 센 정도? 무장강도 더 세지 않나? 공격력 생각하면은? 이는 뭐야? 거대 거미 25마리. 어우, 혐. 아, 돈을 안 주네, 별로. 지원군 진짜 좋다. 이거를 내가 모르고 썼다니.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좋아. 다음 거는 뭐야? 마법 방어력이 좀 높네. 이쪽이 거미 계열이면 여기다가 화살을 하자. 저 거미 계열이네. 여기는 뭐야? 숲 좀비. 아래 좀비는 약간 방어적이고 저항력이 있을 것 같진 않고. 디자인상. 어, 돈이 진짜 세다. 아, 소환된 거. 이거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는데요.
막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공중 가고일과 가고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막았네 자꾸 뭐냐 악마가 나오네 여기선 또 그러시다 쟤 좀 많은데? 어, 잠깐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찍었으면 막는 건데 아 이것만 깨자 이게 내 생각에 마지막이거든 딱 봐도 마지막 위치에 있었고 아까 아래쪽에 있는 거는 무슨 배지난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나가봐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마지막 것만 한번 깨져 한 번만 들어가 볼까 궁금한데? 켈베로스 여기가 마지막인가? 15웨이브 아 웨이브 수를 보면 되지 웨이브 많은 걸 마지막으로 하겠어 아 실수 이게 마지막이야 어 난 그렇게 정했어 몰라 마지막으로 정했다. 3타워로 돌려보내야 돼. 그렇게 느리네 씨. 얘네 궁수를 하면 여기까지 때릴라나? 안 때리겠지? 너무 멀다. 각도가 안 맞는다 각도가. 여기다 총하면 저게 때릴 것 같은데 그래도? 닿냐? 안 닿네. 이건 닿겠다. 얘는 닿겠다. 어디? 악마가 위니까 악마를 활로 제압하고 세 군데 어택이야 어 잠깐만 좀 많이 빡센데? 어 상상보다 훨씬 빡센데? 어, 이 내가 이 불러내는 애들을 처음에 강화를 해줬으면은 진짜 꿀빨았을 텐데 되게 세네 얘네가 어 급이 다르네 비싼 값어치를 해 오, 잠깐만 Just ready?
되냐? 좋아. 여기다가 하나 배치. 이 3기를 막어. 뭐야 여기 뭐야? 저놈에서 기어 나와. 그래도 해골은 없다. 양심껏. 해골이 나올 단계가 같은 소리하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망한 거 같다? 망한 거 뭐냐? 숲좀비 20마리? 20마리? 아 불러. 아 계속 나오네? 아 여기가 그건가 보다. 아 이게 좀비네. 스켈레톤 대신 좀비가 나오네. 어떻게 하라 이런 거를. 일단 저기 무난하게 막았고. 어머 세상에. 아 많이 위험한데? 맹독거미 상금업 조항의 라이프 3 감소. 아 야,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힘내라 힘내라. 아 힘내 제발. 돌려보내! 집으로 보내! 야 맹독거미 진짜 세 보인다. 다 얼려!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개석이네. 그치 그치. 오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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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보내줘 돌려보내줘 마법으로 마법의 힘으로. 새끼거미 까면서 오는 애구나 쟤도. 야 이거 지금 너무 많이 혐인데? 과하게 혐인데? 여기다가 궁술 타워를 하나 해야겠다. 이거 좀 제한이 있네. 몇 마리까지만 소환이 가능하네. 아, 당연히 너무 많지. 막 소환하면은. 여기 앞으로 온 것 같지, 얘네는? 그치.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와 진짜 세다. 야 이거 병사 소환이 짱이네. 너무 너무 끔찍한데? 이거 그 테슬라 했어야겠는걸? 88개 획득? 나 보통 몇 개야 별? 아 36개야? 어떻게 그럼 50개를 모은 다음 도전을 해? 혹시
혹시 이지로 하면은 발을 더 주나? 해보자. 아처스 레디. 볼사이. 아웃 오브 마이 웨이. 그런 거면 개사기지. 몇이냐 원래는? 아 16이야? 아 원래 아이돌 하면 16이야? 아씨. 근데 1.5배로 개고통 받았구만. 나오는 건 똑같네. 센 거 나오네. 사실상 다 끝났잖아. 너무 붙잡고 있는데 내가. 맞아, 이런 애도 있었지. 오크라는 놈이 있었어. 근데 갑옷을 입은 적이라고? 뭐가 갑옷이냐. 얘 몸에서 갑옷이라고 할 만한 데가 있냐? 우병타워에서 이동 집결점을 정할 수가 있다. 네, 이 소환병사보다 훨씬 약해. 1인데 540이야? 영웅도 강화가 되나 혹시? 화염 폭격. 좋아. 아 처음엔 영웅이 안 나왔지. 맞아. 주는 거야? 안 주네. 근데 어떻게 다 50킬 모아. 사기꾼이야. 영웅 뭐 능력치 상승 같은 거 없는데? 재밌어서 막히면 살라 그랬는데 다 깨버렸네? 어떻게 이거 할 것도 없고 이제 뭐 여기까지 하죠.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재밌어요 확실하게. 내가 너무 못 깨가지고 지금 오래 걸린 게 있긴 한데 DBS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수고하셨습니다. 뿅!